불구한 인증제도는 2011년 1월 24일부터 의료법 개정 법률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그 대학병원급들은 필수로 인증을 받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병원은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저희 두 고려병원은 이번 인증을 전국에서 병원급 다섯 번째, 그리고 관절 전문과 의료기관 인증을 동시 획득을 국내 병원급을 최초로 획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저희 병원의 매뉴얼이고요. 인증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증을 받게 됐다는 것은 저희가 공업 제품 ISO가 있듯이 KS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하게 환자들이 신뢰를 하고 병원을 찾아올 수 있게 믿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다는 것을 인증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김포 시민들을 좀 더 안정하게,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부터 좀 더 나아가는 병원, 발전한 병원을 좀 만들고자 노력했던 결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의료기관 인증 교부식 및 인증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향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경과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월달에 우리가 관절 전문병원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두 군데밖에 아니고 전국이 열 군데인데 대학병원에도 받지 못한 이런 큰 그런 또 보건복지부에서 줬는데 오늘 방금 또 보고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 인증서를 또 받아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저희 병원 발전을 위해서 더욱 후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만 더욱 노력하셔서 여기는 시민의 병원이다 또 여러분의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욱 많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인증 제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병원의 그 안정성이 첫째입니다. 감염을 비롯해서 모든 안정성, 중환자실이나 수술방이나 감염 방지하는 거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질 향상입니다. 의료 시설이 어느 정도 잘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질의 향상은 상당히 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김포 시민을 위해서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저희를 비롯한 이사진이 강력히 이건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료 수준을 높이는 이런 봉사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안심하고 저희 병원에 오실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증 수여식과 인증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서, 의료법인 인범의료재단 두 고려병원. 이 기관은 의료법 제58조 제1항 및 제58조의 3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준 및 의료기관 운영 실태를 평가한 바 인증 기준을 충족하였기에
의료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인정합니다. 2011년 12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법인 인범의료재단 뉴고려병원. 기관은 의료법 제58조 제1항 및 제58조의 3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1년 12월 7일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장.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사실은 2010년 11월에 저희들 인증원이 생기면서 이제 시작한 매우 생소한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설계할 때 목적은 두 가지를 뒀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의료 문화를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의 문화로 바꾸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했는 목적은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이제 의료 질 관리를 타율적으로 질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 스스로가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병원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는 저는 완전 그 병원에 가면 마음 놓고 안심하고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는 또 안전에 대한 이제 관리가 철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병원에 오면 최고의 질로 이제 환자를 대하겠다는, 바로 이것이 이제 병원이 지역사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뉴고려병원 이제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역사에 대한 봉사 준비는 끝났고 인정받느라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 노고를 치하드리고 또 인정받은 병원에 대해서 축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의료 쪽에는 문외한이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는데 오늘 우리 의료기관 그 평가 인증원장이신 이규철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굉장히 그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그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지만 인구 순위로는 저희가 17번째입니다. 근데 오늘 그 관절 부분에서는 저희가 수원 말고 두 번째로 이렇게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아마 이 뉴 고려병원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사회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받은 뉴 고려병원이 더 발전하시고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의료기관으로 좀 성장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 함께하신 모든 분들 우리 뉴 고려병원이 더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강 신도시를 대표하는 의료기관인 뉴 고려병원이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에 대해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우리 의료기관 인증을 받게 된 점 25만 김포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뉴고려병원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펼치는 병원이라는 것을 아마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펼치셔서 김포시를 대표하는, 아니 나아가서 수도권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료기관 인증을 축하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당겨주시면 되고요. 당긴 상태에서 잠깐만 그렇게 자세를 한번 더 쳐주십시오. 하나 둘 셋 당겨주십시오. 이거는 15년에 끝나면 다시 이제 또 온 것 같아요.